부산 영덕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어린이 한 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입니다. 사고 이후 통학로 개선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좁은 골목이나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통학로가 부산에만 100곳이 넘는 실정이지만 오히려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. 등굣길에 굴러온 1.5톤짜리 대형 어망에 치여 10살 예서양이 숨진 지 1년.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허술한 안전 울타리는 어린 학생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사고 이후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고 횡단보도도 눈에 잘 띄도록 새로 칠했습니다.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등굣길이 불안하기만 합니다. 사고 지점 위에만 올라가더라도 그냥 도로 개선된 건 하나도 없죠. 더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. 주민 설명회와 사유지 문제로 안전 울타리 추가 공사는 빨라야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합니다. 통학로 경사가 심한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. 아이들이 골목을 지나는 차와 뒤섞여 하교합니다. 곳곳에 불법 주정차들이 있어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.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행로 폭이 1.2m는 확보돼야 합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차량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. 그런데도 통학로 개선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좁은 골목과 경사 등 부산이 지형적 특성으로 개선 사업이 필요한데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전체 840여 곳 가운데 110곳에 달합니다. 부산시는 주민과 전문가,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리빙랩을 통해 통학로 개선이 어려운 곳의 안전 강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.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점을 발굴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해결책도 시민들이 또 도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. 하지만 지형적 한계와 주민과 학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통학로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.